가능하면, 자, 이제, 됐어요? 이쪽으로, 앞쪽으로. 또 앞쪽으로. 지훈이. 다 앞쪽으로, 다 앞쪽으로. 지훈이. 필수가 던져줘. 그냥 거기서 던져주면 돼. 여기, 여기. 기본 자세까지. 아, 그거 하지 말고 자세. 자세에서. 여기 앞에 자세. 아니, 이제 거기서. 여기세요? 가운데로. 안 움직이게, 안 움직이게. 그렇지. 안 움직이게. 한 번 더. 한 번 더. 자세, 자세. 스톱. 너 서 있으면 여기는 기본 자세부터 해야 되는데. 자세 먼저. 그렇지. 또 위로 머리 쪽으로. 오케이.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지금 기본 자세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 자세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고기 위로 온다고 생각하면 서야 돼. 맞지? 네. 서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전체적으로 다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상체부터 기본적으로 하체까지 다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에서 곡선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무릎만 올린다고 생각해, 무릎만. 그러니까 우리 슈퍼맨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세 잡아봐. 이 상태에서 그냥 무릎만 쭉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무릎만 쭉 올린다. 그러면 중심이 어쨌든 앞쪽에 있을 거예요. 턱이. 그렇게 돼야지 공을 잡을 때 뒤로 안 넘어간다고. 딱 여기서 버텨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잡아야 돼. 그리고 이제 공을 잡으러 올라가잖아. 공을 잡으러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손만 올린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손은 잡아봐. 그대로 올려. 보여요 이거? 네. 이게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골키퍼 코치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가 돼? 뭔지는 모르니까 이거를 내려놓게 되면 거꾸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 축구공 이렇게 네모난 면에 축구공 그 저걸로 보면 그 네모난 면에 끝에서 끝부분이 이 벌어져 넓혀놓고 잡아야 되지. 이게 붙거나 너무 넓게 떨어지면 공이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살짝 보면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 한 뭐 5cm 정도 여유를 두고 또 잡아줘야지 되지. 그리고 공을 밑에 잡는 거 아니고 위에 잡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중앙을 잡아줘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공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아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공은 받아가고 손 갈아가고 전체를 다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구부려 놓고 딱 들어와야 돼. 공이 손 안에 이렇게 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살짝 굽혀놓고 들어와야 공이 손 안에 딱 들어온다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 똑같이 그냥 서서, 제자리에 서서 그냥 자세해서 던져주는 거니까 밑에 건 필요 없으니까 앞에서 선수님들이 던져주면 자세 잡고 있다가 올라와서 잡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은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시선은 어디? 시선은 어디? 그렇지. 시선은 공. 네. 앞에 선생님 쳐다보면 안 돼. 네. 시선은 항상 공.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팔이 이렇게 돼도 안 되고 또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딱 자기 어깨 넓이만큼만.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겨드랑이 사이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렇지. 지금처럼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거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벌어지면 안 돼. 일단 자기 자리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자세 잡은 상태에서 앞에서 던져주면 움직여서 캐칭. 오케이. 잡는 것까지만. 오케이. 아 지금 봐봐. 지금 봐봐. 스톱. 올려봐 올려봐. 그대로 올려. 그대로. 스톱. 아 여기 좋은 예가 나왔어. 목이 뜨거워 이 친구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당신도 힘들어. 공장은. 그렇지. 더 벌려서. 그 대신에 좀 더 밑으로 들어가요. 이거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잡으면 안 돼. 힘 빼. 자, 공이 너무 얼굴 앞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공을 잡은 위치는 앞에. 여기 아니야, 절대. 무슨 말인지 알지? 공 앞에서. 손을 더 벌려봐. 그렇지. 어, 왜 손 넓은데 왜 안 써? 손 바닥도 다 쓰고. 그렇지. 힘 빼. 잡고 나서 힘 주는 거야. 네. 잡기 전에 힘 주면 법칙이 생겨서 튕겨나가. 절대적으로 그거. 이거 아니야. 고양이 아니야. 우리 고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자, 다시. 그렇지. 어, 좋아. 좋아. 한 번 더. 한 두 번씩 갑시다. 두 번씩. 다시. 잡으려고. 아, 지금 팔. 이게 공을 이렇게 잡는데 공을 여기서 잡아야지. 이 코 눈앞에서. 조금 더 앞에서 잡아야 돼. 진생. 네? 이게 다리가 너무 손 이렇게 올려. 여기까지만. 조금 더 앞에서. 그러니까 공을 잡으면 쑥 들어와. 이게 자꾸 뜨니까 팔꿈치 벌었는데 팔꿈치 좁히면 자연적으로 붙게 돼. 그리고 시선 항상 여기서 잡아야 돼. 네. 그리고 오케이 좀 더 앞쪽에. 그리고 잠깐. 그리고 팔을 최대한 벌리고 좀 더 넓혀도 돼. 그리고 좀 더 밑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이렇게. 아 예. 좀 더 넓어도 돼. 이 안에 들어올게. 네. 좀 더 넓혀. 여기.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힘 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힘을 주는 거야. 딱. 오케이. 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야 여기가 붙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당연히 떨어진다고. 공 안 무서워한다며. 처음이잖아요. 손 올려. 손. 해봐. 자, 여기서. 네. 여기서 고정. 딱 고정. 이러고 있어. 그냥. 이러고 있어. 그렇지. 또. 올려. 이러고 있어. 오케이. 그러고 있어. 고정! 공 봐, 공. 오케이. 잠깐, 스톱. 다시. 잡고 있어. 고정! 자, 잡아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여기서. 그 대신 손가락을 최대한 넓혀봐. 넓힐 수 있을 만큼. 오케이. 굿. 밑에가 뜨면 안 돼. 그리고 밑에 붙여. 쌉! 그대로 있어. 아니 그대로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더 좀 더 위에. 그렇지. 아니. 여기는 벌려도 넓혀도 되는데. 그리고 손가락을 좀 최대한 넓게. 그렇지. 그리고 더. 그렇지. 오케이. 딱 붙여. 딱 여기를. 이게 왜냐면 이게 벌어지면 여기가 뜨잖아. 그럼 이걸 붙여야 된다 봐. 그리고 너무 붙이면 안 되고 딱. 그렇지. 오케이. 굿. 쌉. 팔꿈치. 오케이. 아, 지금 괜찮은데 팔꿈치만 좀 좁혀. 팔꿈치만. 오케이. 여기 어깨 쪽으로. 그렇지. 여기 이제 딱 붙이고. 넓히. 손가락 최대한 넓게. 됐어. 이거 이렇게 안 맞춰도 돼. 잡을까? 내리기 전 조금만 공을 지금 너무 가까이서 잡았잖아. 네. 그러면 당신이 중심이 뒤로 넘어가. 네. 그러니까 조금만 공을 여기서 잡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여기가 뜬다고. 네. 딱. 오케이. 좋아.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또 이렇게 한 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서 있다가 치도 벌어지니까 손가락으로 치는 건데 계속 모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미리 공 잡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기다리면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다음날 할 수 있어. 아 지금 조금 공이 좀 손에 오는 느낌이 조금 알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고 굿! 조금만 앞쪽이다. 조금만 앞쪽.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좋아. 빨리 또 손. 네. 손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들어오면. 손이 버리지만, 지금 그렇게. 손이 버리지 좀 더 넣고. 네. 손이 계속 밑에.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위에. 위에.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 자세에서 한 번 더. 좋아. 근데 살짝 지금 넓은 것 같아. 여기 이 손하고 손하고 사이가 지금 살짝 넓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왜 느끼냐면 이 손이 공 뒤에 가려서 살짝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공이 앞 손이 앞쪽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거는 이게 넓다라는 거야. 넓으면 공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뒤로 빠진다고. 그러니까 앞쪽에 놓고 뒤에 앞 사람이 봤을 때 여기만 보이면 더 정확한 거야. 손가락만 너무 넓히라는 게 아니고 너무 좁히라는 게 아니고 자 그대로 올려봐 자 힘이 왜 들어가 덜덜 떨고 있잖아 지금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돼 조금만 더 넓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앞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이렇게 올려봐 이렇게 올려봐 올리고 있어봐 그렇지 올리고 있으면 공이 손바닥 이게 새끼손가락만 보여야 돼, 이 면이.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딱 보면 그 다음 손가락까지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자, 이렇게 내가 잡았을 때 어디가 보이나 봐. 지금 네 번째 가운데까지 보일 것 같아. 다 보인다고? 네. 다 보인다고 이게? 내가 손이 커서 그런가? 아, 이제 딱 네 번째까지만 딱 가려져 있어. 근데 봐봐, 이제 좀 더 넓혀볼게. 이렇게 되면. 아. 이런 차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공을 어떻게 잡은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날아오는 걸 잡은 것 같아? 여기서 날아오는 걸 잡은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나는 지금 여기서 날아오는 거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손을 반대로 놔야지 이렇게 놓으면 넓어지겠지 그만큼 뒤로 빠질 확률이 더 많아진다. 잡기 전부터 손에 힘 들어가면 안 돼, 잡기 전부터. 빨리 손이 이제 손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안 잡아도 이렇게 빠져. 네? 야, 역시 선생이 둘이니까 그냥 집중이나 집중을 하네. 두 번 했어. 세 번씩 해서. 아 미안. 굿. 아 잠깐.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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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번 더. 오케이. 네. 손 조금 더 벌려 손 손 굿 잡아서 땡기는 거야 그렇지 지금처럼 잡아서 땡기대요 이게 땡기는 게 좁아 땡기는 게 이렇게 가면 안 돼 땡기는 것도 똑같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면 돼 이 상태에서 이거 명치라 그랬지? 언니들이 있으니까 명치라 가슴 안 당해 일로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일로 근데 이거 내려올 때 이렇게 들어오면 안 좋은 게 뭐냐면 공도 빠질 수 있고 상대하고 부딪혔을 때 팔꿈치만 조금 건드려도 이게 툭 튕겨져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내 품 안에 들어와야 여기 이 품 안에 들어와야 상대가 걸려도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그렇게 걸려봐 이렇게 툭 치면 공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좁혀놔봐 좁혀놓고 힘 딱 줘 힘 줘 아까처럼 안 떨어진다고 이게 근데 벌려놔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을 최대한 안 떨어뜨리게 하려면 내 품 안에 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꿈치 절대적으로 팔꿈치
자, 이제 공 잡으면 품안으로 땡기는 것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잡고 땡기고 잡고 땡기고 잡으면서 땡기는 거 아니야? 땡겨 어디로 땡겨? 일로. 다시. 그렇지. 조금만 더 위로. 공이 좀 조금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잡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지금 딱 그 손동작 그 정도야. 좀 기다리시면 공 밤에 있다 들어가거든요. 편안하게. 그냥 스탠바이 꼭 갖고 나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와줘. 아, 반칙. 좀 더 올리고. 그렇지. 위로 올라. 잘 봐. 여기 앞으로 와봐, 앞으로. 팔꿈치 지금 어때? 스톱, 스톱, 스톱. 붙이고 있어. 응. 떨어지잖아. 당했어, 당했어. 붙이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붙였는데. 아, 팔꿈치 딱 붙이라고. 네. 그렇지. 지금처럼. 똑같이, 아까랑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 더, 더. 더 이렇게 아니 좀 더 붙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상태로 딱! 딱! 힘! 안 떨어지지 팔, 팔 벌려봐 아까처럼 힘줘 힘들라고 힘들라고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힘들라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팔꿈치 벌려놓으면 왜냐면 여기가 뜨기 때문에 공하고 확실히 잡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팔꿈치를 좁혀놔야 여기가 붙으니까 공하고 내가 나하고 붙어있으니까 더 안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벌려놓으면 손가락으로만 쉽게 얘기하면 이 차이 손가락으로만 잡고 있으면 누가 때려도 공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내가 공만 잘 잡고 있으면 아무 손가락 다섯 개가 다 들어가고 명까지 들어가니까 그만큼 공이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손가락 팔꿈치 붙이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거 안에만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공 딱 잡아서 돼 그렇지 이 안에만 그리고 배는 놓고 그렇지 근데 이 면이 조금 더 벌리고 그렇지 그다음에 손가락을 최대한 넣을게 조금 공 위로 위에 그렇지 오케이 굿 굿 쳐줄 줄 알았지 아 빨리 못 찾지 이상한 데 갔다 네. 여기는 그냥 골키퍼가 좋아서 지금 사업도 골키퍼 사업 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손이 똑같이 다 이렇게 올라가 월드컵 잡는 거 아니야 공을 잡는 거지 위에를 잡는다고 생각해 월드컵 보면 밑에 잡지 이렇게 해서 말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서 공이 밑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봐 공 세워봐 손 세워봐 거기서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 그렇게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던져줘 엄마 야 지금 자세가 딱 좋아 지금 딱 서 있고 아 스톱 무릎 피라 그랬잖아 무릎 피고 그렇지 그렇지 굿 감타 여기 발로 차줘봐 여기요? 어 그냥 가볍게 아니 그렇게 차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여봐, 야, 아니, 정상적으로 해, 정상적으로. 손으로 던지는 거랑 내가 차는 거랑 뭐 틀리다고. 겁먹어서 그래, 겁먹어서. 아니, 이거나, 공 스피드가 이거나 뭐가 틀려, 똑같지. 왜 겁먹어, 다음. 벌리면 안 되지, 벌리면. 아까랑 똑같이 해.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 똑같아. 이거 봐. 또 초기 상태로 가지, 다시 써봐, 다시. 다시 자 이제 던져볼까? 왜? 지금 던져주는 거는 잘하고 다시 야, 던져주는 거는 잘하면서 다시 그렇지 거기서 손만 조금 벌리면 돼 다음 와 다시 자 한 번 더 이렇게 손이 뒤로 가면 스윙이 가면 오! 팔꿈치 손이 너무 이렇게 차는 거나 의식을 해서 그래 아 손이 아니고 발이구나 의식을 해서 그래 가볍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세게 차는 것도 아닌데 예 다시 손 정확하게 오케이 팔꿈치 다시 그렇지 좋아 다시 그렇지 조금만 이게 좁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굿 좋아 차주는 사람이 못 차주네 아 역시
볼. 한 번 더. 팔꿈치 벌어줘, 팔꿈치. 세만아. 그렇지. 두 개씩만. 공 안 뜨고, 아까처럼 해. 그냥. 뭐가 달라, 이거, 이거나. 스피드 뭐가 달라. 안 빨라.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남씨. 지금 스피드로 차줘. 위로 오면, 손만 위로 가는데, 이렇게 안 해줘. 야, 야, 그렇게 던져줘가지고, 언제 배우냐. 빨리 줘. 자, 이렇게 되면 안 돼.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올려놔봐, 올려놔봐, 손. 그렇지. 요렇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요렇게. 그렇지. 엥. 조금만 앞쪽으로. 앞쪽으로, 조금만 더. 오케이. 자, 잡아, 그냥 그 상태에서.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좀 더 위로. 그렇지. 오케이. 바꾸고. 자. 땡겨. 오, 하면 골이야, 골. 그렇지.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오케이. 자. 노린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다 할 수 있어. 다시. 그렇지.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똑같이 올라가면 돼, 똑같이. 아까, 야, 그때는 잘했잖아. 손만 올리면 돼, 손만. 그렇지. 공을 봐야지, 왜 바닥을 봐. 한 번 더. 그렇지. 아. 한 번 더. 또, 또. 공이 여기서 오는데 이렇게 돼. 반대로 돼야지, 반대로. 오케이, 굿. 오케이, 굿. 한 번 더.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손이 좀 보인다. 오케이. 팔꿈치만 공 잡을 때 계속 여기가 뜨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팔꿈치를 살짝 좁혀둔다고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굿. 세게 쳐. 조금만 앞쪽에, 앞쪽에, 조금만 앞쪽에. 어, 굿! 어, 굿!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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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있어요, 여기. 공 있잖아. 자세 좀 너무 안 낮춰주고. 오! 조금만 세게 쳐봐. 오! 오! 자, 꼬부시. 미쳤네요. 채취를 되게 잘하시네요. 안 되네. 아, 좋다. 아, 이제 한두 번씩만 더, 한두 번씩만. 그렇지. 굿. 굿. 공 봐야지, 공. 공 위에 가는데, 공 위에 있는데 어디 쳐다봐. 공 위에 있는데, 공을 봐야지, 공. 현주! 현주! 공 봐야지, 공. 그리고 높으면 여기서 이게 아니고, 그렇지, 더 올려야지. 무릎을 꼽히지 마. 마지막. 공을 잡고, 옆으로 가면, 그건 아직 안 배웠는데, 공을 잡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어떻게든 이렇게 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내일인데, 다음 주나 되면 이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을 잡고, 이렇게 돼버리면, 손 뒤에 누가 있어, 없어?
여기는 손 뒤에 뭐가 있어? 내 몸이라도 있고 놓치면 몸이라도 맞고 나가지. 근데 여기는 놓치면 바로 그냥 골하고 연결된다고. 어떻게든 내 몸으로 커버를 해야 돼, 공을.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오케이. 잠깐만. 재만. 그 다음 뒤. 여기 세 명 다. 여기 한 분. 그 다음에 현주. 네? 저요? 어. 정민교도 찾아봐. 들어오세요. 민교도. 어. 아, 민교도. 예, 네, 저분도 잘 잡던데. 여기 재만이하고 여기 지금 저기 누구야? 윤영이는 기존에 연습을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잘 되는 케이스고, 나머지 분들은 처음 하면서 괜찮은 케이스야. 지금 보면 빨리 익숙해지는 케이스. 일단 한 두 번씩만 찾아봐. 한 사람도 두 번씩만. 조금 손 좀 넓혀. 손을. 그렇지. 손 위 앞에서 잡아. 앞에서 가슴에서 잡지 말고. 가슴에서 잡지 말고 앞에서. 그렇지. 손이 늦어. 와, 가벼워. 이게 가벼워. 이게 공 봐. 공 아니, 이미 최쌤한테 많이 맞았어. 지선 다 한 번씩 해. 다 한 번씩 하고. 아, 지선이 먼저 다 한 번씩 해. 거기 다 한 번씩 하면서 나랑 틀린 거 빨리 찾아. 오, 근데 당겨서 일로 들어오는 당겨서. 한번더 상체 세워 앞으로 뒤로 넘어갔어 지금. 그렇지. 무릎을 좀 들어 한번더 오케이. 공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쳐다보면 어떻게 해? 공을 쳐다봐야 돼. 오케이 굿. 다 한 번씩 했죠?